진현 단감 아가씨, 안동 한우 아가씨, 용천 포도 아가씨. 포도 조금 귀여워요, 그래도. 영양 코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코토아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들어봤어요. 미스 코리아 노래도 있지 않아요? 이효리 씨 맞아요. 노래 중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많이 들어봤고. 어렸을 때 초등학생쯤부터는 미스 코리아가 되게 유명하고 그 진선미로 해서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렸을 때는 미스 코리아가 꿈이었습니다. 네, 일본은 미스 유니버스의 코베 대회가 있고 효고 대회, 오사카 대회 이렇게 도시마다 그 대회를 진행하거나 심지어 학교에서도 있어요. 학교 이름 붙여가지고 미스 오디오디 이렇게 학교에서도 미스콘이라고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 대학교에서 많이 미스콘이라고 많이 나갔었고 그러면 좀 SNS도 새로 만들면서 응원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활동하고 나중에 거기서 괜찮으면 잡지 회사에서 우리 모델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오거나 애나운서 쪽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게 경력이 돼요. 진현 단감 아가씨. 뭐예요? 단감이라고 혹시 아세요? 감. 네네, 감. 네. 안동 한우 아가씨.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왜 한우나 그런 걸로 하지? 미인이랑 한우. 풍기 인삼 아가씨. 진짜 신기하다. 도시 이름 말고 특산물로 하는구나. 용천 포도 아가씨. 포도 조금 귀여워요, 그래도. 영양 고추 아가씨. 신기하다. 그리고 다 한복 입으니까 이뻐요. 다 아가씨네요. 견상, 네, 배추? 배추? 배추가 뭐예요? 그 단감처럼 나무에서 열리는 조그만한 열매. 아, 영광 꿀비 모델 선발 대회. 꿀비가 뭐예요? 굴비라고 생선. 네. 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쌀 빼야 되는데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면. 약간 제가 사실 지금 선발대회 나가잖아요. 그 입장으로서 뭔가 다양하구나. 선발대회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도 새로 뭔가 다시 약간 알아봤어요. 미인대회 나갈 경우에는 뭔가 추첨을 받거나 뭔가 미인대회 같은 거 나가려면 일본에서는 아마 일본에서는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서 지정하시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마른 게 유해 아니었나 봐요. 옛날에는 네, 통통한 그런 밥 잘 먹게 생긴 약간 그런 건강미 있는 여자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진짜로 미인의 기준이 제 생각에서는 얼굴이 오른쪽과 왼쪽이 좀 대칭이면은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대칭인 것 같아요, 딱 봐도. 뭔가 강한 이미지부터 조금 더 약간 소녀소녀한 느낌으로 바꾸다가 다시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즘 네. 될수록 좀 더 약간 바람 불면 이쁜 그런 약간 미인?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라인이 이쁜 그런 미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 TV에서 보신 분 계세요? 드라마 많이 나오세요? 네. 맞아요. 알아요. 네네네. 드라마 나오세요? 네, 이분도 드라마에. 알 것 같아요. 사극에서도 나왔었고. 진짜 이쁘다. 김남주. 네, 알아요. 이분도 미스코리아 출신. 이분 이승현 씨도 미스코리아 출신. 이분도 미스코리아 출신. 이분도 미스코리아 출신. 웃는 게 다들 예쁘시다. 그러니까 미소가 진짜. 네, 너무 예쁜. 김사랑. 알아요. 태양이야. 네, 알아요. 이쁘다. 소녀소녀한. 공주님 같아요. 피부가 하얗고 만들어진 얼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다. 합성해서 이렇게 맞아. 맞춰놓은 그런 거야?
근데 한국 아이라인은 옛날부터 이렇게 고양이 아이라이너를 그렸네요. 약간 한국 사람들이 속상이나 무쌍이 많아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약간 치아 보이고 웃는 게 점점 이렇게 작아져요. 옛날에 이렇게 크게 웃다가 지금 약간 자연스럽게. 근데 코는 바꾸지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어떤 뭔가 경계를 벗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 눈도 그렇게 화장을 바꿔도 안 바꾼 것 같아요. 눈 점점 작아진다. 네, 이렇게. 눈썹이 확실히 다르네요. 옛날에 이랬다가 지금 이렇게. 네. 다시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화장도 조금 눈 화장도 연해진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 약간 길게 했던 걸 좀 더 동그랗게 한 것 같아요. 그 슬슬 일자 눈썹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화장법이나 뭐 눈썹의 모양 같은 거는 약간 유행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화장의 베이스를 유행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게 아마 그 이렇게 우리가 받은 건가? 약간 유행이 딱 보였고요. 그리고 약간 치아 보이는 그 미소가 한동안 크게 웃었다가 좀 자연스럽게 웃었다가 다시 요즘은 좀 더 크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유행이나 그런 이쁘다고 그 시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 그렇게 엄청 커다랗게 변화하는 것처럼은 안 보였어요. 어떤 경계에 있어서 거기서 조금씩만 변화가 있지 비슷비슷하게 이쁘신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엄청 이쁘신데요? 몸매도 엄청 좋으신데. 약간 이런 경험이 있으면 만약에 에어라인 쪽에 가고 싶어도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나운서 같은 거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의 스펙이 되겠죠? 진짜 이쁘다. 근데 너무 너무 하였다. 인형 같아. 이렇게 이쁘고 머리도 좋고 진짜 모든 걸 다 가졌네요. 미스 재팬도 있는지는 진짜 몰랐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미스 코리아가 이제 한국에서만 유명했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한복을 입듯이 일본도 기모노를 입고 그리고 같이 수영복을 이렇게 또 입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미의 기준이라는 건 역시나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몸매 관리나 그런 거는 한국이 더 빡세다는 이미지는 있었지만 아까 일본 분 보시면 이런 수영복 다리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하는 거 엄청나게 몸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역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세계이긴 하지만 저도 선발 대회를 도전하는 입장으로서 1등 하시고 빛나는 사람들의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도 따라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스 코리아와 미스 재팬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그 SBS에서 하는 슈퍼모델 선발 대회라는 거 있는데 제가 그거를 예선 통과해가지고 어머나 축하해. 제가 본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는데 11월 18일에 있어요. 꼭 볼게요.
Thank you.